100만 원 받으려고? 코로나 걸리면 100만 원 주잖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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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 아니 보험 걸리 무슨 보험이면 뭐 독감인가 무신가 걸리면 100만 원 준다고 하네. 그 보험 안 들으셨구나. 있는지도 몰라요. 뭐, 뭐 보험 있대. 그거를 딱 독감 걸리면은 100만 원 준대. 뉴스 나왔잖아. 뉴스 나왔잖아. 없어진 것 같아. 어, 바로 없어졌어. 바로 없어졌어. 뭐가 또 뭐가 있겠지. 아, 그럼 그런 사기스러운 놈. 그런 보험 못 써. 한평천지시당. 한평천지. 늙은 몸이. 늙은 몸이. 광주 고향을 보려고. 광주 고향을 보려고. 제주어선 빌려 타고 시다. 제주어선 5, 6, 7, 8 빌려 타고. 그가 제주어선이 제주어선 5, 6, 7, 8 시고 빌려 타고 아홉 번째 방에서 시작. 제주어선 빌려 타고 해남으로 건너갈지 시작. 해남으로 건너갈지. 흥양의 도든 해는 시작. 흥양의 도든 해는. 흥양의 도든 해는. 흥양의 도든 해는. 보성의 비쳐 있고. 보성의 비쳐 있고. 그 다음에 뭐지? 고사. 고산의 아침 안개시다. 고산의 아침 안개. 영암물 둘러 있네. 네 번째 방에서 영암물 둘러 있네. 영암물 둘러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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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암물 둘러 있네. 영암물 둘러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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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떨어뜨려. 있네. 있네. 영암물 둘러 있네. 영암물 둘러 있네. 그렇지. 태인어신 시다. 태인어신 우리 성군. 우리 성군. 우리 성군. 우리 성군. 대약을 장흥하니. 대약을 장흥하니. 삼태육경의 수군전심이여. 이라. 방백수령의 진안이라. 한평천지 늙은 몸이. 한평천지 늙은 몸이. 광주 고향을 보려고. 광주 고향을 보려고. 제주어선 기다리고 빌려 타고. 제주어선 빌려 타고 해남으로 건너갈지. 해남으로
돋은 해는 풍경이 돋은 해는 보성으로 비쳐 있고 보성으로 비쳐 있고 고산의 아침 안개 방백수령 진안군이라 방백수령 진안군이라 자 이제 한 번만 더 할게요. 새로 오신 회원님들은 박자와 선율을 익히는데 주력을 하실 것이고 이제 기존에 배우셨던 회원님들은 그 식임과 이제 그 강약과 그 다음에 이제 그 음감 그리고 또 저기 뭐야 그 이면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한평전지 늙은 몸이 헤이 한평전지 늙은 몸이 광주 고향을 보랴고 헤이 광주 고향을 보랴고 제주어선 빌려 타고 제주어선 기다리고 건너갈지 해남으로 건너갈지 흥양의 돋은 해는 보성으로 비쳐있고 흥양의 돋은 해는 보성으로 비쳐있고 보성으로 비쳐 비쳐 있고 보성으로 비쳐 있고 그 다음에 고산의 아침 안개 시작 고산의 아침 안개 그렇게 하지 말고 고산의 아침 안개 해갖고 말을 좀 맺어준 다음에 가 고산의 아침 안개 이렇게 다시 시작을 하라고 시작 고산의 아침 안개 아침을 해줘야 돼 아치 안개가 아니라 아침하고 안개 이렇게 해줘야 돼 고산의 아침 안개 이렇게 시작 고산의 아침 안개 영암을 둘러있네 받침을 빡빡 해서 시작 영암을 둘러있네 태인호신 우리 성군 헤이 태인호신 예약을 장흥헌이
이렇게 코로 콱 두 번을 밀어. 장흥헌이 장흥헌이 삼태육경 수군 전심이요 좀 씹어서 삼키지 말고 꼭꼭 씹어서 삼켜. 삼태육경 수군 전심이여 삼태육경 수군 전심이여 방백수령 지나간 군이라 방백수령 지나간 군이라 지나간 군이라 지나간 군이라 이렇게 야물딱지게 탁탁 쳐서 할 때는 하고 저기 저 박사장님이 또 귤을 사오셨다고 귤? 그 안에서 먹고 또 합시다 아, 잠깐만 선생님 예? 이게 지금 그 고산이 고가 몇 박자에서 네 번째 박에서 고산 이렇게 고산 아침 안개 이렇게 시작 고산이 네 번째 박 고산 아침 안개 안개는 열하나 열둘 안개 해가지고 그 다음 장단에 하나 둘 셋 셋째 박 번째 박까지 가야 돼 고산 아침 안개 영암을 둘러 있네 영암이 그러니까 네 번째 박이 되지 그런 것을 잘해야 돼요 모든 가사가 문장이 첫 박이 시작되는 게 아니어서 문제인 거야 세 번째 박에서도 시작하고 네 번째 박에서도 시작하니까 자 귤들을 좀 잡수면서 우리 박사님 또 저렇게 사오셨다 고맙소 예, 예. 고맙네